영화 신과 함께가 개봉 16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와 많이 다른 소재에 또 정교한 CG를 곁들인 게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영화 초반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앗아간 이 장면. 불을 주제로 한 살인지옥입니다. 정말 실감나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광경이나 뒤이어 나태, 거지, 불의, 배신, 폭력 등 지옥과 저승의 풍경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들 좀 CGT가 났었는데 한 98점, 99점. CG로 대표되는 시각 효과 분야는 세계 영화 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영화가 편리함에선 모바일과 IPTV에 밀리고 쫄깃한 스토리 구성에선 수십 회 연작 드라마를 따라잡기 어렵고 그러니 살 길은 압도적인 스케일과 비주얼 뿐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품질의 미국이나 외국 영화였으면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그 정도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 하에 만들었으니까요. 신과 함께는 개봉 전에 해외 100여 개국에 선판매됐고 현재 타이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흥행 순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This seems like a very intense movie to film. What did you guys do on set to cope with the stress of filming it? 신과 함께의 돌풍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화 한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영화입니다.